여러분, 내 이름은 삭개오야, 삭개오. 내 이름이 뭐라고? 어, 안 들려. 내 이름이 뭐라고? 맞아, 맞아. 내 이름은 삭개오야. 야야야야, 저기 세리다 세리, 우리 못 본 척하자. 어허, 오늘은 누구한테 돈을 받으러 가볼까? 그래 그래. 야야야, 야 오하나, 너 내가 장부해 보니까 너 돈을 안 냈어. 빨리 돈 내. 아이고 세리 이놈 또 돈 받으러 왔네. 빨리 돈 줘. 돈 어딨어? 빨리 여기 가라. 그래, 아이고. 돈을 빨리빨리 내란 말이야.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지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육가락 네 짝이 똑같아요. 히, 우리는 쌍둥이야. 봐봐, 똑같지? 똑같이 생겼지? 마스크 벗어서 보여주세요. 어머나 세상에! 다시 써.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너희 둘 똑같이 생겼잖아. 응, 우리는 쌍둥이야. 그래서 세금도 한 명만 내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어? 장부에는 두 명인데 어, 대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어, 이제 큰일 났네. 나 돈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 어떡하면 좋지? 아! 좋은 생각이 났어. 기다려봐 얘들아. 야야야, 너희들 똑같이 생겼다 그지? 쌍둥이지? 맞아. 두 명인데 똑같이 생겨서 한 명만 돈을 내도 괜찮겠어? 거봐 거봐, 한 명만 내도 된다잖아. 그래, 한 명이 내는데 대신 한 명이 두 배씩 내서 똑같이 돈을 내라고. 아이고, 머리 쓰다가 다 털렸네. 아이고, 머리 쓰다가 걸려버렸어. 아이고 아이고, 머리 쓰지 말고 빨리 돈 내. 여기 빨리 돈 내. 돈 내. 저 두 배 맞아? 두 배 맞아. 여기 두 개 있잖아. 그래, 머리 쓰지 말고 바로바로 돈 내. 알겠어. 얼른 가. 렘넌트 여러분, 사람들이 저런 삭개오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 사람들은 삭개오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거든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어요. 어, 무슨 일인지 안 보여. 야. 아이고. 야, 지금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 저희 앞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 아, 넌 키가 작아서 안 보이구나. 쳇! 나도 예수님이 보고 싶단 말이야. 어, 안 보여. 어떡하지? 나도 정말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어. 어. 이때였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뭐야? 여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 어디 보자. 그래, 이 나무 위에 성큼 성큼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일지도 몰라.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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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영자, 영자, 영자. 어? 변호롱? 오, 오, 올라왔다. 오, 오, 저기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 사께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으로 가겠다. 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나무야, 저리 가.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그럼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가시죠. 예수님, 차린 건 많이 없지만 식사하세요. 저기 좀 봐, 얘들아. 저기 예수님이 저 나쁜 죄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죄인이잖아. 주여, 오늘 하나님을 저는 만났다고요. 제가 번 돈, 모든 돈을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다시 갚겠습니다. 오늘 사께오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만세! 자, 힘차게 함께 찬양해요.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 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사람들이 사께오 싫어했죠. 그런데 이 사께오를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사람들은 사께오를 다 싫어했어. 막 미워했어. 제발 사께오 봐봐. 쟤 도망다니자. 쟤는 세금 뺏어. 우리한테 돈 뺏어가지고 로마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야. 사께오 싫어.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사께오를 찾아왔는데 어디 있어? 사께오를 사람들이 키가 작아서 사께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아까 어디 올라갔어? 어? 와, 나무 이름도 안 해? 그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나도 예수님 볼래? 어디 있지?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사께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이랬죠. 이게 뭐냐? 자, 따라서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온 거야. 삭개오를. 삭개오가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거는 예수님이 볼 땐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 그게 중요한 거야. 이때 하늘에서는 뭐가 열리냐? 축제가 열려요, 축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너무너무 감사한 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감사한 참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너무 감사한 참 선지자예요.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 이거 보여요? 이게 뭐냐면 겨자씨예요. 겨자씨. 너무 작아. 이거 흘리면 못 찾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얼마나 커지는지 봐봐. 이 조그만한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이렇게 돼요. 이게 말이 돼? 그 조그만한 거 코딱지보다 작은 그 겨자씨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어릴 때 심겨진 이 복음은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여러분이 나무가 되었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날라와서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와 이 시대와 교회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 두 손 들어보세요. 자, 전부 다 두 손 들고 따라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시대 살릴 렘넌트다. 영작사 및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지요.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그럼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말씀 작품을 남겨봅시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잘 누렸나요? 이번 주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생각을 글이나 그림일기로 기록하고 표현해 보아요. 오늘은 말씀 작품을 남기는 금요일이에요. 한 주 동안 삭개오 연극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았나요?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있었던 일과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부모님과 함께 작품을 남겨봅시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시작!
Thank you.